자, 반갑습니다. 수국당 기방 고보입니다. 장 마감 후에 호재 소식이 몇 가지 나와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끝나고 지금 6시 15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 동박 2위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요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자세한 기사 내용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2.7조 들여서 지분 53.3% 확보.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 공략. 롯데케미칼이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 제조업체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한다. 전기차 소재 분야 진출을 선언한 뒤 처음으로 단행하는 대규모 M&A 인수합병이다. 롯데케미칼은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를 계기로 글로벌 전기차 소재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27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이번 주 일진 머티리얼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 SPA를 체결할 예정이다. 인수 대상은 허재명 일진 머티리얼즈 사장이 보유한 지분 53.3%다. 롯데케미칼은 앞서 지난달 19일 실시한 본 입찰에 사실상 단독으로 참여해 일진 머티리얼즈 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지분 인수 금액은 2조 5천억에서 2조 7천억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일진 머티리얼즈 시가총액은 2조 6천억 억원이다. 인수 대상 지분인 53.3%의 시장 가치 1조 4천억 원에 80%에서 90% 안팎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공한 가격이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 한 8, 90% 비싼 가격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한다는 얘기죠. 내일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요런 이제 뉴스를 미리 알았는 듯이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단일가가 어쩐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일진 머티리얼즈의 지금 단일가가 4.2% 마감됐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알고 선침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진 머티리얼 소식을 알려드리고 또 시간에 급등 종목이 이제 상한가 종목하고 몇 종목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일진 홀딩스가 지금 시간에 단일가 상한가 나왔는데 장 끝나고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뉴스가 아니라 공시가 나왔었죠. 어떤 공시가 나왔냐 하면 일진 홀딩스는 이제 그 일진 머티리얼즈 그 재료로 이제 산 같고요. 자, 그다음에 대우특수강이 지금 상한가 갔는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대우특수강은 이제 자, 주식 병합을 한다고 합니다. 500원짜리를 이제 5,000원으로 주식 병합하면서 단일가 상한가 갔고 또 WI란 종목이 이제 단일가 상한가 갔는데 요 종목은 이제 리튬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지금 리튬 플러스의 전웅 대표는 리튬 인사이트의 대표직도 겸임하며 사업을 이끌고 있다. 리튬 인사이트는 이달 초 코리아 SE가 발행하는 전환 사채 10위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WI에 자금을 투입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니까 리튬 플러스 관련주로 지금 WI가 상한가 갔고요. 그다음에 SJM 홀딩스도 단일가 8.8% 올랐거든요. SJM 홀딩스. 요 종목은 이제 회사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단일가 8.8%, 장중에도 17.0%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샘표도 단일가에서 7.6% 급등이 나왔는데 공시가 나왔습니다. 샘표 어떤 공시가 나왔냐 하면은 자, 아까 4시 30분에 공시가 나왔는데 자사주 100억 매입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샘표는 지금 시가총액이 117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해버리면은 거의 시가총액의 한 9%를 자사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식수가 287만 5,800주인데 이 중에 50%는 최대 주주에 묶여 있고 또 22%는 자사주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70%가 묶여 있는 주식인데 한 30%에서 또 10%를 또 자사주로 매입한다고 그러니까 완전 샘표는 품절주 대장으로 등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원화성도 이제 단일가에 6.92%로 상승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뉴스를 볼게요. 자, 대원화성은 지금 캐나다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은 단일가 6.3%가 상승이 나는데 오늘 기관들이 7만 5천 주, 외국인들이 3만 7천 주,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공매도가 11만 4천 주 나오면서 주식을 끌어내렸는데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또 단일가에 6.3%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엔투텍도 지금 단일가 5.4% 상승이 나왔는데 요 종목은 지금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이라 요거는 이제 거래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도 단일가 4.6% 나왔는데 요 종목도 지금 리튬 플러스 고 회사랑 이제 관련된 자, 2차 전지 미래 먹거리 선점 요런 뉴스가 이제 전일 뉴스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그다음에 코리아 SE는 지금 또요 종목도 지금 리튬 조달청 리튬 원재료 대여 승인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생산 예정 해가지고 이 회사도 지금 리튬 플러스하고 관련사가 되겠네요. 리튬 플러스하고 관련된 회사가 많네요. EV 첨단 소재도 그렇고 WI도 그렇고 또 셀피 글로벌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또 미래 나노텍 요것도 이제 단일가 4.2% 상승 나왔는데 미래 나노텍은 전일 우리 종가 배팅한 종목인데 오늘 12.5% 급등 나왔고 요 종목도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주인데 지금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갖고 리튬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오늘 장 끝나고 호재 뉴스 공시 또 단일가 급등 종목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